최근 한국의 이웃 국가들인 중국과 일본에서 불길한 자연 전조 현상들이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후지산의 대폭발 전조 현상들이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4월 20일에는 일본 후쿠이현 오바마시의 우구 항구에서 길이 3m의 심해어인 살아있는 대왕 오징어가 출현하였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심해어인 상갈치가 포획되었었는데 그것이 대지진의 전조현상이었다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이틀 전인 5월 11일 수요일 저녁에 대만 해협 건너편인 중국 복건성의 성도 복주에 붉은색의 하늘이 보였으며 낮에는 이상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서 대만 바로 옆에 복건성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대만과의 전쟁이 곧 벌어질 것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5월 10일 점심시간대인 12시 28분에 중국 광시성 마이스 철린현의 강이 갑자기 붉게 변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광시성 생태환경부는 즉시 오염을 차단하고 수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속된 중국의 이상징후 현상들이 이번 여름은 작년보다 더 많은 태풍과 폭우가 된다는 이 기상예보가 있으므로 이 작년과 같이 폭우로 인한 큰 피해와 이 산샤댐 등의 붕괴 위험이 또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 토요일에도 중국 상하이 인근 도시의 하늘이 핏빛으로 변하는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5월 7일 토요일 저녁 중국 절강성 저우산시의 하늘이 갑자기 붉은색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주민들은 하늘이 붉은색으로 덮여 핏빛으로 물든 것을 보고 불길한 징조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지진 또는 종말을 두려워하는 목소리도 나왔으며 일부 네티즌은 중국 당국이 인근 상하이시를 봉쇄한 것에 대한 하늘의 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까지 시로두댐, 샹자바댐, 우둥도댐이 순서대로 완공되었으며 중국 쓰촨성과 윈난성 사이에 2017년 8월 착공한 바이어탄댐 수력발전소도 작년 2021년 7월 4년 만에 정식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바이어탄댐은 세계 최대 규모 산샤댐의 서쪽 양쯔강 상류 진사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계속하여 이번 여름에 이 진사강의 4개의 대형댐이 강한 수압으로 암석층을 깨뜨려 지표층에 물이 스며들어가며 지표층 틈새로 흘러들어간 물은 지각 단층 활동을 일으켜 지층 균열이나 지진을 유발할 수 있고 산샤댐과 더불어서 중국에 큰 재앙을 만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5월 11일부터 어제 12일까지 3일 동안 중국 광동성에서는 큰 비가 내렸으며 특히 광동성 주하이에서는 큰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하이에는 3시간에 103.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